하나님은 대속을 실현하는 방법 중에서도 왜 하필 십자가 형벌을 통한 구원의 방법을 택하신 것인지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한 말씀이나 해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지는 잘 안 적어 놔주셔서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필이면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나? 요거 그냥 넘어가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했죠?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죄의 삯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망, 죽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한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있어서 죽이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십자가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는 거는 형벌의 방식인데 그 형벌이 필연적이라고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구약시대에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 녹뱀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막 물리게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좀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치유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구원의 상징으로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아마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 십자가를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것이 십자가에 대한 뭐 명확한 플랜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그냥 예수님 당시에 형벌의 가장 심한 것, 가장 심한 형벌이 십자가였고 그 형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에 되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만약 시대가 달라졌다면 다른 방식의 죽임을 당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른 방식에. 그거보다 뭐 훨씬 더 비참하고 어려운 뭐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초점은 그냥 십자가라기보다는 죽음. 죽음이라는 거에 더 초점이 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십자가가 상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겠죠?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원래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어떤 목걸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목걸이 해야 돼요. 그렇죠? 못 박혀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 이거 좀 너무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십자가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아마 돌아가신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런 건 있지만 그걸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딱 빼버리고 십자가만 이렇게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데 거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십자가 자체에 무슨 주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중세시대에는 이런 좀 잘못된 생각을 했었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도대체 어딨냐 이거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쓴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그 십자가? 인디아나 존스 같은 경우에 또 나오지 않을까요? 예수 십자가 찾아서 뭐 이런 거. 그렇죠? 예수님의 성전도 찾고 막 성궤도 찾고 막 이랬는데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찾으면 그 십자가에 무슨 영험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걸 성물이라고 그랬죠. 성물. 어떤
holy things, 어떤 거룩한 그 자체에 무슨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고요. 실제로 여기저기 성당에 십자가에서 나온 조각, 나무 조각이라는 것들이 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믿거나 말거나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 맞다고 믿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냐? 뭐 진의 여부를 가를 수는 없죠. 지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혹시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다면 유전자 검사, 예수님의 그 유전자 그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것도 확인할 길은 또 없네요. 누구 유전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진의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였다, 십자가에 뭐 가로막대, 세로막대, 뭐 또는 거기에 뭐 어떤 조각,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성물들이 막 엄청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못도 그 십자가의 그 못으로 박았잖아요. 이거 바로 그때 사용했던 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죠.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그 조금 부차적인데 그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 죽음 도구가 십자가였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라고 얘기할 때는 십자가 자체를 주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